마침내 레드백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며 간만 보던 호주가 드디어 차기 장갑차로 대한민국 레드백을 선정했습니다. 어느새 방산시장 최대 라이벌이 된 독일과의 맞대결에서 얻어낸 승리라 더욱 값진데요. 무려 5년이나 표류하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은 대한민국과 독일, 레드백과 링스 모두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55대 45의 아주 근소한 차이 해도 대부분 레드백이 승리를 점치고 있었는데요. 독일 링스도 물론 우수한 장갑차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은 레드백이 한수위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가 레드백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그리고 레드백의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길고 길었습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사업 통칭 랜드 400페이지 3는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정을 유보한 채 표류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호주의 정권교체와 이로 인한 전략기조 수정 등이 이유로 걸핏하면 취소설에 휘말렸고, 종국에는 450대 23조 원이 넘었던 도입 규모가 130대 7.8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레드백은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된 미국의 OMFV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 6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2,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에 밀려 결국 최종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랜드 400에 참여한 레드백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이 파이브 아이즈로 통용되는 강대국들에 진출하기에 아직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레드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는 기술 수출을 추진하며 레드백과 보로숙 장갑차의 융합 가능성을 시험 중이고, 또 도입 규모만 300여대에 육박하는 루마니아의 초대규모 신형 장갑차 사업, 인도의 FICV 등에 참여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도전으로 결국 레드백이 랜드 400 페이지 3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레드백은 호주군이 1960년대부터 운용하던 미국 M113 장갑차를 대체하며 양산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순차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만큼이나 레드백 도입을 바라왔던 호주군은 쌍수를 들고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현장 평가를 통해 아예 기존과 전혀 다른 전투 장갑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최일선에서 장갑차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레드백 도입을 반길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레드백의 특징은 높은 생존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드백의 아이언 비전은 정식 교전 상황과 정찰 시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하더라도 승무병의 생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는 내부에서 외부 상황을 살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어력 확보를 위해 극단적으로 시야각을 좁혀놓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전투 상황이나 위험지역 정찰 시에도 차장, 포수 등은 시야가 제한적인 조준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주변을 정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개된 대부분의 장갑차 운용 사진에서 승무병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직접 관측 방식은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나마 전투 상황에서는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한 차량 내부에 머물 테지만, 정찰이나 이동 중에 신체를 노출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받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방어력이 뛰어난 장갑차라 하더라도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레드백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언 비전을 도입한 건데요. 쉽게 말해 360도 전방향을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를 레드백 차체 외부에 부착해 외부 상황을 촬영하고 그걸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투영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아이언 비전용 특수 헬멧을 쓴 탑승자는 마치 투명한 장갑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저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외부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외부 관측을 위해 신체를 바깥에 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적보다 넓은 시야각을 이용해 무장을 정밀 조종할 수도 있으니 사격 명중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방일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드백은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하고 피격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해버릴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를 탑재했고 차체에 솔라 시그마 실드를 둘러 적의 감시장비나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적외선 스텔스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드백은 장갑차라는 본연의 임무에 걸맞게 탑승자의 생존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방어 설계와 강화 구조가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통상적인 기계와 기갑 차량이 하부 공간에 토션바 형식의 서스펜션을 탑재하는 것과 달리 레드백은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일명 IS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덕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하부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하면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하부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경쟁 기종이었던 독일 링스가 50톤이 넘었던 반면 레드백은 이보다 8톤이나 가벼운 42톤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주행 성능과 기동성에 직결되는데요. ISU는 차량의 무게를 경량화할 뿐 아니라 지면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드백 특유의 고무궤도를 더하면 주행 시 진동은 최대 70%, 내구성 증가로 인한 정비 수요는 최대 80%, 연료는 최대 30% 이상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유지보수의 용이성만 따져봐도 단연 전 세계에서 비교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레드백은 화력까지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백의 전투 중량 약 42톤,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에 마크 44S 부시마스터 2 3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차량이 K-40 40mm 79경장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구경이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드백의 주포는 미국과 영국 등 나토 소속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 호주 등 나토의 파트너 국가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30mm 곱하기 173mm 구경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좋은 데다 유사시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손쉽게 40mm 기관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또한 발사할 수 있는데요. 스파이크 LR2는 전자광학 추적장치,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 발사 후 화면을 보면서 직접 목표물을 향해 비행을 유도할 수 있어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데다 최대 5.5km의 거리에서 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랜드사백을 진행하는 동안 호주군에서 레드백은 전차 잡는 장갑차로 통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드백은 자주포의 특징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무려 1000마력에 달하는 레드백의 심장이 다름 아닌 K9 자주포의 파워팩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레드백의 상당한 강점입니다. 파워팩은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기능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엔진과 변속기 팩을 통째로 교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연히 수리 시간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한데요. 문제는 파워팩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데다 어찌되었든 파워팩을 다량으로 생산, 유지, 보수할 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전 세계 점유율만 70%에 육박하는 K9 자주포의 파워팩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당장 호주부터가 2020년 K9 30문과 K10 15대 도입을 결정지었고 최근 빅토리아주 질롱시 아발론공항 내에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산공장인 HAS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늦어도 내년이면 HAS가 가동에 들어설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호주는 HAS를 활용해 1000마력의 파워팩은 물론이고 K9, K10부터 레드백까지 모두 양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HAS는 단순 생산기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1.5km의 주행트랙, 도화성능시험장, 사격시험장, 연구개발센터 등을 포함한 일종의 초대형 방위산업 복합단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호주 경제 전문가들은 HAS 덕분에 최소 6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랜드사백 취소설까지 나돌 정도로 전략 기조를 대폭 수정한 호주가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레드백 도입까지 관철한 데에는 이처럼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다방면을 아우르는 부가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레드백 단 하나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K9 등 그동안 대한민국이 꾸준히 쌓아온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기록들이 호주의 마음을 돌려 랜드사백 선정까지 이뤄낸 셈인데요.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호주가 랜드사백 같은 대규모 군사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호주는 중국은 침략자다. 중국은 호주를 자유로운 독립국이 아닌 자신들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만큼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군이 전력을 재정비 중이라는 건 가까운 미래의 중국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즉, 이를 바꿔 말하면 그런 호주가 선택한 레드백이 대중국 전력 보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반중 정서를 지닌 나라들의 엄청난 홍보 효과인데요. 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호주 진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레드백 선정은 정말 값진 승리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드백의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 군이 문제인데요. 레드백은 분명 유일무이한 고성능 장갑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연기체일 뿐 우리 군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도입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장갑차 2차 양산 사업 진행 당시 우리 군은 조속한 편제 완성을 위해 레드백이 아닌 K21 100대 양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덕에 7기동 군단이 K21 500대 편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레드백의 압도적인 성능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K21 또한 우수한 성능의 장갑차인 건 맞지만 개발이 완료된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면에서 아쉬운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정작 기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갑차 전력을 쇄신하지 않는다면 속빈강정에 불과할 텐데요. 5년을 끌어온 호주 랜드사백도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16년을 끌어온 장갑차 전력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